예. 오, 왕금이네. 이야, 크다, 크다. 그, 한 뼘, 한 뼘. 와. 한국, 한국산 바나나 얼음입니다. 송이 지금 날만한 자리에 왔는데 집중 수색 중입니다. 소나무 분포도 좋고 아 잔이 좋은데 살펴보겠습니다. 집중 수색 중입니다. 어 보인다 보인다. 어 송이다 송이. 염 송이입니다 송이. 야 좋습니다. 야 꼭꼭 숨어 있네요. 송이입니다. 야. 야,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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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, 잡았다, 으아, 근데, 좋습니다, 송이. 아, 야, 드디어 받았어, 이거는. 아, 여기가 있네. 야, 저 위에. 저 또 하나 보입니다. 송이. 저 보이시죠? 확대해 보겠습니다. 네, 조금 올라왔습니다. 일단 요거 채취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대로 손맛 보기 위해서 잡대기 사용 안 하고 손으로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. 우, 왕금이. 야, 크다 크다. 그 한 뼘 한 뼘. 와, 좋습니다. 자리를 약간 옮겨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. 그 두 개 캐고, 송이 두 개 캐고, 약간 이동하니까 여기도 자리가 좋네. 여기다 쌓고.
잔잔하게 잘 깔려갔습니다. 좋습니다. 소리 한번 보겠습니다. 잔잔해. 어? 송이가 송이. 야, 오늘 짬사랑에서 세 번째. 야, 좋습니다. 야, 야, 또 이쁩니다. 송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? 단단한 땅속을 박차고 나왔습니다. 이야. 자연산 버섯 중에서 송이하고 능이가 향이 제일 많이 납니다. 맛도 두 개가 제일 맛있지만 특히 이 송이하고 능이는 이래 산에 와서 발견하는 재미 또 채취하는 재미가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. 이야.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오, 안 오른다. 아, 아, 좋습니다. 두둑 소리 납니다. 참은, 아. 한국산 바나나 얼음 쫙쫙 벌어진 거 이만큼 땄습니다. 잘 익었어. 아, 한국산 바나나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해보십시오. 아, 한국산 바나나. 이 아이가 바로 한국산 바나나 으름입니다. 이야, 요 하얀 보유의 안에 거의 반 이상이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신은 씹으면 억수로 씻고 하얀 것 저것만 빨아먹으면 됩니다. 와, 이처럼 한 개 달린 것도 있고 얘들처럼 예쁘게 세 개 달린 것도 있습니다. 얘는 두 개. 특히 얼음 열매는 보습 성분이 좋아서 화장품으로 개발되어 시판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. 먹는 방법은 영상에처럼 흰 열매 안에 반 정도가 자글자글한 시럽 가득합니다. 이 때문에 처음 먹는 사람들은 과일 먹듯 한입 베어 물었다가 깜짝 놀라가 뭐 이딴 게 다 있노 하지만은 바나나보다 더 맛있습니다. 오늘 잠시 송이 짬산행 왔다가 멋지고 멋진 새송이, 송이 새송이 채취했습니다. 아, 오늘 장원, 아, 엄청납니다. 아, 대단하죠. 두 번째, 세 번째. 막하다 이쁩니다. 아, 오늘 욕심만 내지 않고 살살 살펴보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송향이 온 산을 진동합니다. 오늘 마 2시간 짬사랑해서 이 정도면 뭐 대만족합니다. 감사합니다.